안녕하세요 여러분, 난다홀스입니다. 부산 국제 아트 페어를 무사히 탈 없이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시를 하는 동안 있었던 내가 경험으로 느낀 기묘하고 이상하고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12월 2일 오후에 벡스코 제2전시관에서 디스플레이를 하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시 시작을 해서 7일 마치는 날까지 마스크를 쓴 채로 서로 인사를 하며 사람 간의 거리를 두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관람객과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스크로 인해 사실 정확하고 완전한 소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스크를 인지하고 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하여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은 알 수 없었지만 두 눈과 옷차림새로 서로 알아보고 아침 저녁으로 작가분들과 반가운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처음 보는 어떤 사람의 원래 모습을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순간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이미지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살면서 이런 묘한 기분은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흡연 구역에서는 서로 떨어져서 얼굴을 보고 간단한 인사 정도 할 수 있어서 흡연하는 작가들의 모습은 조금 알 수 있었지만 오전부터 저녁에 마칠 때까지 그리고 며칠 동안 마스크 모습만 보았던 작가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 친해진 분들과 작가분들, 친해진 분, 작가분들과 식사를 하게 되어서 마스크를 벗으면 진짜 실제 얼굴을 봤을 때 순간 놀랐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인데요. 상상했던 것보다 젊어 보인다든지 예쁘다든지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의외인 사람 등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 여러분들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 만남에서 같이 식사나 차라도 한잔 하지 않는다면 마스크의 모습은 알지만 언젠가 마스크를 벗고 만났을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서로 스쳐 지나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웃고 넘어갈 수 있고 다르게 생각을 하면 슬프기도 하고 홀로 찬바람 맞는 기분이 들기도 한데요. 요즘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네요. 앞으로 이런 경험을 또 할 수 있을까요?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웃고 활기찬 생활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제목과 달리 일상적인 얘기로 낚시를 한번 해보았는데 여러분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시하는 모습은 바로 되진 않지만 영상 편집이 되는 대로 올려서 직접 관람을 못했던 분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